그 벅찬 기분 먼저 맛봤다는 선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올해 취직이 된 졸업생 성광씨다. 이번에 실습을 하다가 이번 실습원 된 직원입니다. 연봉은 잔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3천에서 4천 정도 같아요. 꿈의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선배를 보니 학생들 가슴도 바운스 바운스. 멋진데요. 왜요? 예, 저희보다 빨리 이렇게 사회 나가서 일하는 모습 보니까 학교에 있을 때랑 많이 달라 보여요. 학교에서는 별로 그냥 공부만 하는 선배님이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와, 활동적이고 엄청 멋집니다. 항공 마이스터고인 삼천포 공업고등학교. 실제 항공 부품은 물론 수억 원대 기계까지 갖춰 실제 현장 못지않은 실습 교육을 한단다. 이러한 기계를 먼저 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현장을 가면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업체에서 원하는 알짜배기 실습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러브콜은 쇄도하고 직접 학교로 찾아오는 모의 면접까지 이루어졌다. 그냥 생각이 잘 안 나서 보고 있어요. 빽빽한 글씨에서 보이는 학생의 굳은 의지. 실수해도 귀엽게 받으세요. 뿌잉뿌잉. 학생들의 취업을 향한 열정은 장소도 가리지 않나 보다. 1분 1초라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항상. 저희 학교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의 면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입장했더라도 인사는 씩씩하게.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시작된 면접. 예. 농사꾼의 아들로 자란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 표현을 하는가 하면 실력 발휘 제대로 못하고 좌절하는 학생까지 등장했다. 근데 날카로운 면접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한 학생, 이름으로 삼행시까지 준비했단다. 준비하는 자세가 가셔지면 효도하듯이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회사에 효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귀엽고 당찬 포부에 박수 세례 이어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생활로 떨어져 있던 부모님들이 깜짝 방문을 했다. 우리 아들 너무 이쁘죠? 항상 보면 어린 나이에 떨어져 사는 속상함에 아들들 얼굴 보자마자 보약부터 챙기고픈 부모님 마음. 하루만 안 봐도 보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먼 학교를 어떻게 보내셨대요? 엄마, 나는 전문기술을 배워가지고 나 빨리 사회에 나가 성공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는 공부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이게 효범이 작업복하고 교복이 왔을 때 이걸 딱 펼쳐보니까 아, 이제 작업복을 입고 또 기계를 만지고 또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학업과 함께 병행한다는 게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막 앞섰거든요. 우리나라에 최고 공연할 수 있는 카이에 입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호범 화이팅! 34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관광고등학교. 이곳엔 특별한 수업이 있단다. 책카드를 오픈하게 되면 카드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거예요. 책상 위 카드를 가득히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빠른 손놀림에 카드가 보였다 말았다. 와, 멋지긴 한데 지금 이거 수업하는 거예요? 수업 중이요. 무슨 수업이요? 카드 수업. 관광산업의 꽃, 딜러가 되기 위한 수업이라는데. 네, 제가 이병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병헌 닮은 딜러가 꼭 되고 싶어요. 올인. 외화벌이 톡톡히 하는 효자산업, 카지노. 어린 학생들이 딜러를 희망하는 이유는 뭘까? 성인이 돼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전문적인 분야로 좀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3천에서 연봉 3천에서 한 4천 정도 되고요. 특별한 손님이 카지노 수업에 찾아왔다. 범상치 않은 박수 쏟아지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송아라고 합니다. 현직 딜러로 9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직 딜러의 등장에 학생들 눈 초롱초롱해지고, 딜러 역시 이렇게 어린 친구들과 게임은 처음이라는데. 아무래도 미성년자들은 출입이 안 되니까 처음이죠, 당연히. 현란하고 화려한 솜씨로 카드를 섞기 시작하고 집을 세는 모습 역시 프로는 역시 프로다. 이런 되게 맛을 부리는 것 같지. 막 카드가 이렇게 손안에서 이렇게. 오. 이번엔 학생이 테이블에 섰다. 난생 처음 전문 딜러 앞에서 선보이는 게임 진행. 첫 카드부터 안 빠지고 손에서 탈출하는 칩까지 실수 연발. 실제 딜러 분들이랑 하니까